그렇게 자주 왔는데 이쪽 뷰를 처음 봐요. 여기가 돼지고기도 한 돈이야. 소고기도 한 오고. 그래도 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싼 데 가고 싶잖아. 오늘은 무조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맛집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고기 대장들 모여라. 김포의 초대형 고기 맛집. 거기에 더해서 가성비 맛집 가천린 포크를 소개합니다. 여기가 지은 자재들이 정말 나무를 다 써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져가지고 이 인테리어에 비해서 고깃값이 정육점에서 사가지고 올라가서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이것은 한우한돈을 전국의 도매로 판매하는 축산물 도매센터입니다. 여기는 뭐 단골집이기도 한데 웅장하잖아요. 우선 그래서 뭐 가족 회식도 좋고 이제 뭐 손님 초대해가지고 하기도 좋고. 여기는 정육점 식당, 실제로 여기서 도축을 하고 가공을 하고 전국으로 유통도 하는 회사가 해서 좀 저렴해요. 네. 본사는 언양에 있대. 네. 언양불고기가 유명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언양불고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도매로 고기를 맞아요. 파는 곳이야.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비용보다는 좀 싸고요. 오늘 내가 쏠 테니까 망고를 골라서 먹도록. 주한이 좋아하는 거 여기 있네. 모듬 양념. 모듬 양념 곱창. 뚱뚱한 거 봐.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가지고 올라가면 여기서 초벌을 해줘요. 아, 그래? 초벌 한번 갖고 오면 우리가 이제 석쇠에다 이렇게 붐. 그래야지. 얼마나 편해요. 기름 튈 것도 없이. 그럼 이거 우리 나가가지고 먹으면 거의 6-7만 원 돈 해. 한우 걸로 해가지고 모듬하면. 520원인데 그러면은 이 가격에 저기 올라가서는 또 상차림비가 있어요. 상차림비가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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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앞에 7,000원. 두 명이면 14,000원. 네. 좀 비싸게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올라가서 상차림 나오는 거 보면 그래, 이 정도 금액 줄만하지. 그리고 분위기가 우선 아주 좋아요. 국내 최대 명품 숯불구이가 아니래. Here's the thing that I got on my mind. How the world's making people go blind. Solitary, ordinary, don't sit well with my gut. It's so strange, I'm not holding my tongue. Radio making me feel so numb. Stolen beats there. 우리 집에서 찍히는 거 살코기가 많잖아요. People come on, don't we all wanna be someone? Yeah, it's killing me, but I just wanna be a millionaire, a millionaire. My worst enemy, but I just wanna be a millionaire. 싫어하면 이렇게 양념도 쫙 있어요. Every month spending every last dime. Feeling like I'm just stuck in rewind. Need a change before I break so dumb, but I just wanna be someone. Yeah, it's killing me, but I just wanna be a millionaire. 아무리 싸고 맛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부산이고 광주고 제주도라면 너무 멀어서 그림의 떡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전국 택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1등급 고기를 도매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야매주부. 이제 우리는 바지에 겨우 잠겨있는 단추가 십리 밖으로 뛰쳐나갈 정도로 배가 부풀어 있는 상태로 가까운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작고 소박한 카페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갔던 가천이 복구에서 약 15분 정도 달려왔는데요. 그 고깃집과는 대조적인 아주 소소한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노른자가 올라올 거예요. 아, 그때 우와. 드시는지. 올라왔다. 이것은 주인 어르신께서 혼자 카페를 운영하시는데요. 정말 전통 음식과 차에 진심인 분입니다. 저도 가끔 인사동에 전통 찻집을 가게 되는데 이런 맛 처음 느껴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모두가 배가 부른 상태인데요. 이 많은 차를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 전통 찻집의 백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 직접 손으로 만든 명품 손가방들이 재미를 더합니다. 손재주가 명품 재주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거에 옷들이 걸려 있는데요. 사장님 친구가 의류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나온 일부의 옷들을 이곳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직접 짜신 거래. 여기 우리 오기 전에 고기를 너무 배 터지게 먹었느니 못 먹겠느니 그래 놓고. 오늘 김포에 가족들과 가보면 좋을 만한 맛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넣어놓는 걸로 하고요. 메리골드예요. 네네네. 네. 아 이거 눈에 좋은 거. 네 눈에 좋은 거. 눈에 좋은. 주말에 오늘은 어디 갈까 하고 계신 분들. 또 오고 싶다에 한 표. 한 표. 혹은 특별한 가족 행사가 있으신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곳 방문해 보시면 실패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맛집 소개는 광고 방송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가보는 단골집이거나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통해서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믿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